제7회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팍팍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도자라는 매체를 통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과 흙, 그 속에 담긴 혼의 축제인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51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7회째를 맞은 올해의 주제는 커뮤니티. 점점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공정과 공생을 해야 하는 이유를 도자를 통해 보여줍니다. 가족이나 어린이나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서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체험하고 놀고 보고 감상하고 느끼고 하는 부분을 일체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명 공모전이란 형식을 새롭게 도입해 심사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중견 작가들이 공모전을 위해 만든 농익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전시에서는 비엔날레 최초 옴니버스 형식을 도입해 물질 만능주의가 빚어내는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관계라는 게 굉장히 깨지기 쉽고 연약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이 도자기가 깨지기 쉬운 그러한 특성 그리고 이 관계가 깨지기 쉬운 이러한 내용적인 것을 같이 결부를 해서 이외에도 키즈 비엔날레 등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자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축제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는 이곳 이천을 비롯한 광주와 여주 등지에서 11월 17일까지 펼쳐집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